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신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내가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다 나오시는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려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 인생들은 죄인으로서 참으로 노력하고 하고 싶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마음은 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다 노력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노력을 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를 사랑하는 자는 지켜야 되겠죠.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그 보좌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왕권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 임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의 통치를 내가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건 주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곧 그분의 통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세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져서, 28절 말씀이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그 두 절에 다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건 의롭다 함을 입은 자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우리를 다 감싸죠.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를 다 덮어요. 그럼 내 안에 몸에 여기에 빨간 점이 하나 크게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옷 입는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을 때 우리의 더럽거나 어떤 점이 있거나 또 어떤 흉이 있거나 어떤 허물이 있거나 이 모든 것이 다 덮여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덮여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나를 덮을 때에 다 덮여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주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전혀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하시는 이유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허물이 있고 어떠한 죄가 있어도 그 피가 나를 덮는다는 건 그 옷이 나를 덮어서 내 허물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다는 건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나의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결단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던 내 죄의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육의 사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요 생명으로 사는 자요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열심히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내 생각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분주하게 내 생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지? 예수님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보좌로 내게 임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누구 것이니까? 예수님 거니까. 나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통치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땅이고 그의 것이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기도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와 같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의로 사는 자여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이니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상황이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레위기를 보면 모두 만지지 마라 모두 하지 마라 뭐 계속해서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죽은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죽은 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뭔가를 추진을 해도 예수 없는 사람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했을 때 내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사화하라. 왜? 더럽혀지기 때문에. 더럽혀지면 그게 문제가 뭐예요? 거룩함을 잃으면 생명을 잃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의 거룩함에 맞춰 있고 나의 생명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거룩함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실 때 내가 거룩하길 원하고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영광을 나타낸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그냥 율법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함, 의로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길 원해서 주신 게 계명이에요. 그렇죠? 계명 왜 주셨어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히브리서 10장 8절에 내가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이 됐으면 생각도 뭐에 따라서 마음은 뭐에 따라서 움직이겠어요? 법을 따라서.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빨간 신호등에 지나가면 딱지야. 알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이면 무조건 쓰잖아요.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법이에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의 백성, 그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요.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라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말씀으로만 있나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보좌로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통치권자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깨달아 알아지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찔림이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그의 계명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 내가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웃의 형제들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바로 나와 함께 한 몸을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덧입은 거듭남을 이루지 않은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육의 생각이 올라오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나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죠.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그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과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죠. 나도 그 성령이 이끄는 뜻과 마음을 갖고 너도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뜻과 마음을 가지면 서로가 얘기할 때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죠. 아멘. 같은 사랑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아, 이 계명을 지키려면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려면 열심히 육의 내가 죽어야 하겠구나. 내게 육의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서로 뜻이 같아봐, 마음이 같아봐요. 사랑하게 돼요, 안 돼요? 사랑하게 돼요. 꼭짝이 맞거든요. 사람들과 사람 만나면 초록기 동색이라 그래. 자기네들끼리끼리 뭐가 뜻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서로 막 친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요. 뭐 혈연, 학연,
뭐 무슨 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맺어지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가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같은 모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모여지거든요. 세상의 꽃들도 그렇게 동질성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각 싸워도요,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딱 해놓으면 한국 사람끼리 딱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요. 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사람이고 미국 시민권을 가졌어도 전 한국 사람 편이에요. 왜? 내 오리진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한 편이 되어지죠. 그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속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사람과 짝이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짝이 되어서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죠. 뭔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와 하나가 되어지고 내 생각이 누구와 하나고 내 마음이 누구와 하나고 내 입술의 말이 어디서 온 말을 하고 있는가 열심히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계명은 주님의 말씀을 주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서 주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예요.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당연히 다른 영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도 다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자연히 주의 계명은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주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주를 믿습니다, 말로만 주를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계명을 힘들어한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하면 그건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를 사랑해서 정말 그분밖에 없는 심령이 되어진다면, 오직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세상 것이 뭐가 오면 예수님 뒷전이 되어버려요. 그걸로 아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항상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기준에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행동을 할 때, 모든 말을 할 때, 어떤 관계성을 이룰 때, 어떤 사업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이 안에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말로만 주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다고 권세가 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써 그 이름이 베드로가 됐어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거든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좌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어지시니 나는 그의 나라요, 그의 땅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렇죠?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내가 열심히 들어가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 누구에게나 주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있어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밖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겐 귀한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서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자가 되어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만 하시면 돼요. 하나가 되려니까 열심히 뭐 하겠어요? 열심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수도 없이 회개할 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 행위에서 다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주의 사람이야. 막 이적과 표적을 행해. 은사도 많아. 오, 엄청나게 능력 있어. 굉장한 성령의 사람인 것 같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딱 하나 보세요. 저가 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가. 영혼을 얼만큼 사랑하고 그 영혼을 돌아보는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정적으로 영혼을 막 돌아보고 육적으로 뭔가 잘해주는 거 그거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믿음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구제는 하는데 그 영혼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예수를 알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없어. 그건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배고픈 걸 다 채워져서 배가 부를지라도 그 영혼은 지옥 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냐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분바되어져서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 영혼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섬기는 자로 내려갈 수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죠. 죄가 뭐예요? 죄가 내 안에 있는 것만 죄인가요? 저 사람 안에 있는 것도 죄예요. 죄인을 상대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와도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저 사람 안에 있는 죄하고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운 싸움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거든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나타났고 그분만이 구원자인 것을 나타냈거든요. 저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그 영혼 안에 있는 죄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주님이 고슴도치도 안아줄 만큼 사랑하라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고슴도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 가시가 온몸에 나서 그걸 껴안으면 피 흘릴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을 받을 때는 아니 그거 아프고 찔리고 피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해요 그랬는데 자 주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고슴도치처럼 그냥 날이 서져 있는 그런 사람도 사랑해 주라 이 말인데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피 흘리기까지 찔려도 그를 사랑한다면 그 죄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리 침뱉고 뭐 가진 욕설을 다 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되지 않겠느냐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그 영혼이 지금 나를 왜 저렇게 쏘고 왜 저렇게 나를 물러뜯고 왜 핥히느냐? 바로 그 영혼 뒤에 역사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이 영혼을 지금 여기에다 모를 메고 멍에를 딱 메어서 이리저리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깨트리신 예수님이 누구보다 이 사람이 필요한 자죠.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꼭 이 사람에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 그런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가 왜 그 말을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잖아요. 아멘?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아. 계명은 지키지 않아. 율법적으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진실로 그가 형제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은 어디에서 있는 믿음이냐? 여기에 있는 믿음이에요. 관념의 믿음, 생각 속에 있는 믿음. 심령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좌로 임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여기에 십자가만이 세워진 그런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죽은 자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에 죽은 자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러쿵 저러쿵. 그리고 주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때 처음에는 마치 로봇같이 된 거 아닌가 내가 감정 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진짜 내가 감정이 없어졌나? 옛날에는 굉장히 내가 그 기쁘고 즐겁고 뭐 이런 감정적인 게 아주 잘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래도 텀텀 저래도 텀텀 나는 이게 감정이 없어지고 메말라진 자인가? 그런데 그게 아닌 건 주님이 이 심령으로 역사되어져서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상대하고 할 때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 움직이면서 그 사랑이 여기서부터 훅 나오는 거예요. 아, 내 감정이 육의 감정은 죽은 거고 영의 감정이 역사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도 내가 영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육의 감정이 조금 올라온 때가 있어요. 왜? 육이 살아나는 거죠. 영이 얼마만큼 충만하느냐 그러면 육의 감정은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육이 조금 살아나면
육의 감정이 싹 올라와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게 올라오지 하고 보면 육적인 생각을 했어.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 육적인 생각을 했구나. 영적인 생각으로 다시 회개하면서 바꾸면 그 다음에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각은 열심히 십자가에 자꾸 못 받고 죽어야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주 앞에 행할 수 있어요. 아멘.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생명 없는 자가 죽은 영혼인 것처럼, 그렇죠? 영혼 없는 자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영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육의 감정이 죽고 육의 생각이 죽을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더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땐 어떤 일이 있냐? 진실되져요. 일단 거짓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말만 하려니까 정직한 자가 되어져요. 우리 거짓말 엄청 많이 하고 사시거든요. 속에서는 아닌데 겉으로 긴 것처럼. 속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데 겉으로는 아이 뭐 이거 왜 이면 체면 따지는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더 그 이면 체면 때문에 그 가식적인 행동을 아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은 빨리 제거시켜야죠. 육의 생각 때문에, 육의 판단 때문에, 육의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 이거 육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빨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바꾸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대도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 우리 둘이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어요. 나를 내세우기보단 사랑은 뭐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주 안에서 항상 바르고 주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 참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을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참고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잘난 척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화평을 이루어가니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이 없을 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입에서 불평불만, 정죄판단 나오면 어딜 보면 돼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육체의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뭐가 있다? 이 마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그거를 회개하시고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계속 하려니 회개라는 단계를 우리는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다. 내가 가던 길이 이 길이었다면 주님 앞에 이거 아니네 하고 회개할 때 방향을 빨리 돌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영의 생각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꿔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고 할 때도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것을 알게 되어지는지 주 안에서 두 가지를 알게 되어져요. 요한에서 3장 19절에 오늘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해요. 주 안에 내가 거하는 자인 거예요. 진리 안에 내가 속한 자인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진리 안에 속하는 자가 되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자구나. 그래서 이 거룩한 몸이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나도 거룩한 자구나. 그러니까 이 몸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몸이에요.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이 안에 걷다면 함부로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가는 곳마다 누가 나타나겠어요? 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올라오질 말고, 예수님, 지금 여기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계시니까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거든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할까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은 내 마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내가 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나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전 지금 말씀만 나열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그 뜻대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여기를 이끌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이끄신 주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면 아마도 행동을 함부로는 못 하실 거예요. 어딜 나가면 나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늘나라의 생명과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늘나라의 대사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디든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나는 거기서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어떤 영에 잡혀 있을 때 하늘로부터 대사가 온 사람은 그 권세를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도 그 사람 쳐다보면서 악한 영을 결박해내는 거예요. 결박하고 내어쫓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거기서 막 사용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뭐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시원해져. 뭔가가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져. 뭔가 눌렸던 것이 자유함을 얻은 것 같은 홀가분한 가벼움을 느껴져.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내가 대사거든. 하늘나라 대사. 그만큼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대사 노릇을 할거 아니에요. 말로만 대사라고 가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그냥 먹칠하는 짓만 하면은 말이나 행동이나 그냥 하나같이 그냥 예수님 욕먹이는 짓만 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 욕먹이고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욕하게끔 만들어요? 왜 비난하게 만들어요? 그거 우리 회개하셔야 해요.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정말 뭔가 복을 받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좋더라. 뭔가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둠이 떠나가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어둠이 우리를 잡아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누가 나타나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거구나. 주님이 내 안에 임한 거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즉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를 가진 대사로서 나아가는 거구나. 그럴 때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누구와 대화를 할 때에도 교제를 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사로서 하늘나라 대사로서 당당하게 그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자연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고 주님이 내 안에 임한 거니 하늘의 권세가 임한 것이고 그 영광의 빛이 임한 거 생명이 임한 자다. 그런 자가 대사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진리 안에 내가 거하니 진리로 행하며 진실로 진리 안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자유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나는 주님에게만 매임을 받고 순종하는 자지 다른 것에 매임을 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 가서 세상법 안 지키고 방종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세상의 법도 지키라 그랬거든요. 가의 법, 사의 법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그렇죠? 우린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교통법규도 잘 지키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확실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한국 대사가 딴 나라 가가지고 행동을 함부로 해봐요. 그럼 누구 욕먹이에요? 한국 욕먹이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을 통째로 대표하는 사람이 대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잘 하셔야죠. 말에나 행함에나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할렐루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진실과 행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인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줄을 이제 알았으면 주 안에서 굳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당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사망 권세자가 찾아왔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무서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무서워. 이건 뭐예요? 사망 권세가 찾아온 거예요. 주의 종일지라도 찾아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거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쳐주세요. 내 안에 정말 당당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그렇게 단 한마디 해도 얘는 떠나가요. 내 안에 믿음 있는 걸 누가 잘 알아요? 다 알아요. 악한 영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는 천사를 보내서 그냥 다 정리시켜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걸 말하고 있고, 그 안에 거하니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니 나는 기뻐하고 평안하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하게 되니 계명도 지키고, 그리고 담대해져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권세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오늘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책망할 일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찔리는 것이 있는, 잘못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긍휼이 크시고 자비가 크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니 그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힘입는 자가 되는 거죠.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피가 나한테 덮여지면 수지 맞은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냥 회개만 하면 돼. 내가 책망할 것이 있어도 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 피를 덧입으면 책망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만 무조건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아차한 순간에 우리 죄 져요.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죄를 져요. 여긴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생각이 탁 들어와요. 그럴 때 여기서 쳐내야 되는데 이걸 쳐내지 못하면 여기 얼른 들어와요. 요 마음으로 딱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래 맞아 뭐 저거 하면서 이 마음이 합리화를 시켜.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3단계예요. 생각, 마음, 행함. 이게 3단계인데 생각에서 내칠수록
빨리 회복이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이거 내쫓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이게 행동까지 나가면 행동부터 잘라서 마음 잘라내고 생각 잘라내서 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우리는 이 행동만 회개를 하거든요. 아니요. 어디까지 회개해야 돼요? 행함뿐만이 아니라 마음, 생각까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은 것까지 가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안 섬겼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른 거거든. 그 생각을 받아들인 순간에 마귀를 섬긴 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 종이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해서 이 마음까지 하나님의 성전인 이 마음을 더 더럽혀서 그들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땅까지 뺏긴 거예요. 전쟁이 쳐들어왔는데 그거 도망가는 거에서도 모자라서 땅까지 다 뺏겼어. 거기다가 종살이를 해. 이게 행동이에요. 1, 2, 3.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여기서 내쳐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땅을 빼앗겼어. 그냥 땅을 빼앗기고 나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대로 육체의 생각을 따라 종살이를 해서 죄의 종이 다시 되어진. 근데 이 일을 바로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해서 해요. 반복해서 하면 사단이 거기서만 머물게 두냐 하면 더 진전이 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의의 사람으로 진전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불의의 사람으로 진전이 되어져서 더 악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한 번 넘어졌을 때 바로 주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담대함을 다시 얻어야 돼요. 그 담대함을 얻지 않았다면 전 여기 이렇게 설교 못해요. 옛날에 지은 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하고 절대 뭐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웬 배포야. 잘한 거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열심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뭘 얻으면 돼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면 돼요. 믿음은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의식 갖지 마세요. 아멘? 죄의식이 들어오면 바로 잘라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죄의식은 지금 아 사단이 나를 지금 공격하고 치고 들어왔구나 하거든요. 빨리 회개해요. 그럼 회개하면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다시는 그 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자는 오늘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주님이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항상 뭐 하겠어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 주님 안에서 잘 깨달아 정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하나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육에 대해 죽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어디든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이 감격 여러분 있으세요? 너무나 엄청난 감격이라서 실감이 좀 안 나죠. 감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서 그분의 대사가 되어진다? 근데 사실이에요. 계명을 지키라는 게 바로 그래서예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노력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라는 말이 아닌 거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누가 계명을 지키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 십자가 육의 생각을 다 못 받고 주님을 주로 왕으로 모신 자. 그런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어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구하는 거예요. 대사가 자기 임의로 하나요? 아니죠. 대통령과
수시로 전화해서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하고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지시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만큼 여기 채널이 하늘과 딱 통해 있어야죠. 순간순간, 바로바로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하는 대로 할 만큼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수줍맞은 이 엄청난 사실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그 거룩함을 입은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땅 가운데서 이루도록 나를 어느 곳이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정말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 나는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늘나라 대사가 되어 칠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